안녕하세요. 복사제트캐 피치데디. 피치입니다. 새 오늘에 아빠가 오늘 회사 안 가고 오늘 병원 갔다 왔잖아, 그지? 아빠 눈 때문에. 새 그래서 아빠 걱정했어, 안 했어? 안 했어? 오늘의 주제는 양극화입니다. 제가 오늘 회사를 안 가고 한가를 가는데 저희가 평소 가끔씩 애용하는 떡볶이집 버무리가 인테리어 철거 작업을 시작했더라고요. 저희 주변에 벌써 양극화가 시작이 된 거죠. 양극화가 뭔지 알아서야?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거야. 거기 떡볶이집이 이름은 얼마였지 여보? 3,000원짜리 팔아서 장사를 했던 거죠. 보통 뭐 사가면 2인분, 3인분. 뭐, 한 만원어치 팔겠죠. 근데 1층에 복합 상가에 1층에 자리를 잡았었는데 결국엔 경영난으로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사업을 철수를 하더라고요. 그게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양극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. 근데 여보, 우리가 오늘 점심 먹으러 우판등심에 갔었지, 소고기집에. 거기 1인분에 거의 3만 원이거든? 근데 사람이 줄을 서서 먹어. 돈 있는 사람들은 더 계속 돈이 많아지는 거야. 근데 그게 왜돈 있는 사람이 많아지느냐? 새 아빠가, 이거 엄마가 사준 책 이거 있지.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. 아빠가 이거 어제 오늘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. 딸은 투자서 읽을 필요가 없어. 그래서 아빠가 바라는 건 새아가 1년에 딱두 번만 읽었으면 좋겠어. 지금 키라가 12살에 부자가 됐잖아. 새아는 지금 외국 나이는 9살이야. 그러면 3년 후, 그지? 3년 후에 이 책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 세아는 너무너무 큰 부자가 될수 있어. 그래서 아빠가 여기서 감명 깊게 읽었던 건이 키라가 돈을 1,000원을 벌면 500원은 자기가 거위에 투자하는 거예요. 거위가 뭐냐면 돈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. 그리고 40%는 400원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저금을 하고, 그리고 10%는 자기가 용돈을 쓰는 거야. 그러니까 세아도 아빠가 만약에 만 원을 주면 5천 원은 세아도 거위에 투자를 하고, 거위 만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투자를 하고, 나머지 4천 원은 세아가 하고 싶은 거,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따로 저금을 하고, 천 원은 세아의 용돈, 과자를 사 먹어도 되고 인형 뽑기를 해도 되고,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. 알겠어? 새아, 그리고 새아도 유튜브 시작했잖아. 아빠처럼 꾸준히 할수 있겠어? 근데 뭐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하면 꾸준하게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야. 나 어떻게, 나눈 벌써 이제 고쳤어야 되는 나이가 왔어. 그럼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? 계속 해야 돼, 안 해야 돼?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, 황금알 낳는 거위 같아. 거위를 잡는 우를 범하지 말자. 알았지? 오늘 폭락했다고 슬퍼하지만, 진짜 황금알 나는 거기가 있어? 그거는 비유를 한 거야.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없는데, 황금알이 뭐냐 하면, 새아야,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. 달러나 돈. 알겠지? 그거는 나중에 새아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. 아빠도 또두달 후에 또 읽을 거야. 알겠지? 안녕.